주님이 저에게 하는 선한 목자 교회에 좀 나누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제가 말씀 중에 어둠이라는 제목을 넣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늘 빛 가운데 있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어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부서져 있고 깨어져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임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죠. 너무 편리한 세상을 저희들이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쇼핑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뭐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예약하고 이런 거 다 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지털 세상에 이면이 있죠.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그 온라인이 발달된 세상이 되다 보니까요. 경쟁은 좀 더 심해지고 세상은 깨어지고 개인은 점점 파편화돼서 개인화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요. 고등학교 아이들 아시죠?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에 공부하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면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요 거의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면 제가 맨날 야 방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문을 열고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울증 많아졌고요. 공황장애 많아졌고요. 또 정신질환도 많아졌고요. 대인기피증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쉴새 없이 연락을 저희들도 받고요. 동해일기 앱 안에 또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장면 중에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여덟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아홉 번째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좀 떨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흑암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어둠이 임하면요 서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등을 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뭐 볼 수 없죠. 이 부분을요 영적으로 좀 보자면 아마 영적인 어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처하면은요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나의 상태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어떤지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 있다 이런 표현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 상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영적인 어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좀 빨리 막 벗어나고 싶고, 교회 너무 힘들게 해, 나를 너무 어렵게 해.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다는데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남들은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생활만 살아갑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어둠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어둠이 그에게 임합니다. 재물 다 잃고 자녀도 잃고 또
하인들도 잃고 심지어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은요 아주 만족스럽고 경건한 삶의 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처절한 바닥의 상태로 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경건함을 붙들었어요. 주님을 막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을 붙들고 있을 때 아마 사탄이 되게 비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고통이 더 심해지면 주님을 놓을 거라는 건 사탄은 알고 있었거든요. 고통이 계속되면서요,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저를 놔주셨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고통이 견딜만한 수준을 넘어서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무너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볼 수도 없죠. 다른 사람 봐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흑암이 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영적인 어둠에 처하면요,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서, 아, 정말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아, 주님의 뜻이 있겠지. 고통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그때서는 마음이 이제 확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무기력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하다는 거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 많이 좀 경험을 좀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 그래도 청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코로나 때 청년들 조사하니까 무기력하다는 답변이 60%가 나왔어요. 일반 직장인들에게 물었더니요, 71%가 정신적, 신체적 무기력, 자기혐오, 좌절 이런 것을 느낀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파크 파머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이제 상담가신데, 우울증에 처한 사람에게 절대 훈계나 지시를 하지 마라. 왜냐면 안 들린다는 거야. 안 들려. 어둠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이 오면요, 예배에 와도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읽기도 싫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은혜로운 곳에 가자고 하면요, 그렇게 가기 싫어요. 왜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좀 우리 청년들 막, 야, 교회 가서 우리 오늘 집회가 있는데 은혜 좀 받고 와라, 그럼 아이들이 가나요? 안 가죠. 안 갑니다. 과거에 초대시대에 4세기, 5세기에 사막에서 이렇게 거주하던 사막의 수도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온 이유는요, 세상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았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저 모래, 사막의 모래알 같은 그런 존재야.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러 왔던 많은 수도사들이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걸 영적 태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케디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케디아에 빠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어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종종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읽다가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였냐면요, 보통은 어둠이 있다가 빛이 있고요, 빛이 있다가 어둠이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있어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집트 땅에는 어둠이 가득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떠남이 필요합니다. 떠남이. 이집트를 떠나서 고센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은요,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애굽 문명의 알파와 오메가였어요. 애굽이라는 곳은요, 나일강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고센 땅은요,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겨우 목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뛰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떠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좌절케 하는 마음,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내적으로 쓰러져가는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부와 힘과 명예로부터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식, 부자가 되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잘 사는 것,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떠나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참 은혜죠.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을 따르는 아주 끝판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1장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 왕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한 명 중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15년간의 추가 인생을 받은 그때의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죠. 그게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요, 므낫세 왕이 어땠냐면요,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신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요,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도 제물로 바쳤어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점술, 징조, 마술 이런 거 찾았고요, 영매, 주술사 이런 것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므낫세 왕을 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요, 역대 왕 중에서 아주 가장 악하다고 한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 왕입니다. 어둠에 머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둠의 왕이죠, 왕. 이 므낫세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21장 15절이에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악을 심판하십니다. 므낫세 왕을 심판하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요, 그 악의 끝판왕이요, 그때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악의 끝판왕도요,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돌려보내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빛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하는 파트너스 교회가 한국에 한 90개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겠다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요, 참 제가 뵐 때마다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목회를 오랫동안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한 교회를 한 18년 정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하 상가 교회부터 한 10배 정도 성장을 시키셨어요.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한 10년 정도 성장을 하셨다 그래요. 너무 좋으셨대요. 그런데 한 5, 6년 침체기에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슬럼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은 어땠냐면 돈을 주고라도 성도를 사오고 싶었대요. 그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드셨대요.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슬럼프가 잘 극복이 좀 안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동행을 만나셨어요. 우리 예수동행 세미나에 오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과 동행에 대해 눈을 뜨시고 정말 그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막 전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교회를 전했는데요. 성도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도님들 안에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 여러 이유 중에 너무 좋은데 왜 그동안 내가 했던 신앙생활을 부정하느냐. 뭐 그런 어려움을 이제 성도님들이 겪으신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중직들이 예수동행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해지 말아달라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해가 목사님이 19년이 되던 해였어요. 한국교회는 20년이 되면 그래도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드리고 교회 안에서 원로 목사님의 되고 나서 교회에서 은퇴 후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19년을 섬겨서 1년을 더 섬기면 또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셨고 같이 생활했던 또 교인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좀 참아라. 뭐 좀 나중에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지원받지 않기로 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동행에 마음 있는 성도님들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참 행복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동행 운동을 하러 오시는 처음 오시는 목회자들에게 멘토로서 너무 잘 섬겨주고 계세요. 아 정말 예수동행하는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늘 우리들 만나면요 저희 위지엠 우리 사역자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빛으로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빛으로 갈 때 또 하나의 자격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의 부서진 영혼입니다. 다른 말로요. 상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상한 영혼이고 부서진 영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거든요. 딱딱한 돌 위에서는요 아무것도 열매 맺질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어둠에 있어서 딱딱하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혼, 좋은 밭에 떨어진 열매는요, 그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영혼,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이 되면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어떤 사람은 상한 영혼이 너무 오래되었고 부서진 영혼이 너무 오래되었고 나의 고난이 너무 오래되었고 나의 힘듦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주님은 도대체 답이 없으신 것 같고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됐는데도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 말합니다. 내가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잘라버려라. 이거 땅만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하죠. 우리처럼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우리 사람들, 우리의 마음 그렇게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 그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나무를 올해만 좀 두세요.
제가 그동안 둘레를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포도원 지기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부서진 우리 마음, 상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세미나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목회자 아카데미를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선한목자교회의 목회자 또 목회를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한 선교사님 가정이 줌으로 이제 참여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당일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요즘 너무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좀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선교사님인데 너무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줌으로 하니까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틀어만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만 듣는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좋대요. 그리고 나눔방도 이미 묶어드렸는데 나눔방에서 나오시겠다 해서 나눔방은 이렇게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쭉 말씀을 이제 들으셨어요. 끝나는 때쯤 연락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끝까지 참여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나눔방에도 들어가겠다고 다시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들 나눔방이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나눔방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내어놓으니까요, 다른 사모님들이 댓글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그 나눔방이요, 가장 뜨거웠습니다. 다른 나눔방에 비해서, 다른 주에 비해서 그 방이요, 가장 뜨거웠어요.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도, 아카데미가 끝나고도 오랫동안 그 방이 지속됐습니다. 상한 영혼을 가지신 그 선교사님 한 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동해 운동 사역을 하면서 올해가 아마도 가장 바쁜 해를 보내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6월부터 각 교회마다 예수동해 운동을 이렇게 세우기 원한다고 원하시는 교회를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한 1년째 매주 다른 교회를 가요. 아무래도 예수동행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가 있어서요, 아마 목사님들이 아 이게 되는구나 좀 생각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동행 운동을 알려주러 가니까요, 그래도 저는 좀 전문가잖아요. 한 10년 했잖아요. 그래서 갈 때 이제 전문가로서 제가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꼭 갈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너는 예수동행의 증인으로 가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동행에 대한 지식과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눠주러 가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증인이냐, 너와 함께 동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너를 증인으로 보느냐, 너와 같이 사는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이 너를 증인으로 보느냐, 그런 마음을 저에게 꼭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한없이 제가 부끄러워져요.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제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제 자신이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꼭 다른 교회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예수 동행을 하는 자들은 상한 영혼이고 부서진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가는데 너가 어떻게 멀쩡하게 가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상한 마음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치고 힘든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시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어둠을 떠나 빛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떠나고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지위로부터 떠나고 세상의 문제로부터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떠나기 원합니다. 음란한 마음으로부터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으로부터 떠나기 원합니다.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노로부터 떠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으로부터 떠나길 원합니다. 조금만 잘나도 교만하고, 조금만 부유해도 교만하고, 조금만 성공해도 교만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으로부터도 떠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상, 세상의 허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지위로부터 떠나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의 공식으로부터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만 향하는 주의 빛으로 나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떠나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부서진 마음, 상한 영혼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래된 그런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더욱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도 온직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둠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부서진 마음, 상한 영혼을 오직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서진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딱딱한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여서 아버지 예배에도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에도 나의 마음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읽어지지 않는 아버지 나의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한 영혼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서진 영혼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빛으로 인도하겠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나의 교회 속에, 나의 일터에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